한국 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공장 수출 1위다. 작년에 미국 일자리에 기여한 나라 1위다. 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작년에 미국의 일자리를 누가 얼마나 만들었느냐? 한국 2만 360개, 중국 1만 8천 개, 일본 1만 8천 개 이렇습니다. 그 다음이 독일, 영국, 캐나다. 한국이 1위입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 나라. 미국에 만들어준 거냐? 아닙니다. 한국에서 떠난 거죠. 한국에서 떠난 거다. 한국에서 왜 떠나느냐? 한국에서 잘못하면 감옥 간다. 한국에서 왜 떠나느냐? 공장 수출이 1위다. 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엑시트 코리아. CEO가 되면 잘못하면 5,886개의 형벌을 적용받게 된다. 외국 기업, 뭔가 결제할 때마다 직원들이 가져와서 사인하세요라는데 사인할 때마다 감옥 갈까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감옥 간 사람이 몇 사람 됩니다. 네. CEO들 형벌 규정이 5,886개. 우리나라는 계약 국가가 아니고 형벌 국가입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계약 국가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 얘기할 때 기독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계약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형벌 규정. 저놈을 매우 쳐라. 관이 나서죠. 관이 났습니다. 형벌 국가. 계약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 국가로 가면 민법, 상법 체계로 갑니다만은 형벌 국가가 되면 국가가 강행 규정, 형벌 규정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직접 처벌하는 거죠. 기업이 뭔가를 잘못한 것은 누군가의 맨데이트를 어겼기 때문인데 그걸 계약의 파기라고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야 그게 자본주의 법률 체계인데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뭐든지 다 처벌을 하죠. 형벌 규정이 5,886개다. CEO들에 대한.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다.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 가서 만들어준 일자리 2만 360개, 전 세계 1위. 윤석열 대통령님, 잘 보셨어요? 제가 늘 목이 마르도록 형벌 규정을 줄이고 우리나라 형벌 국가에서 계약 국가로 바꿔야 된다. 자본주의로 가자. 관료들 개혁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합니다마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민 통계 이런 게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 때 시작된 이민 러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